콘서트 진행을 맡은 오세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한영훈 시인님의 사랑하는 까닭을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까닭, 한영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네, 이 시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까닭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신 목사님께서는 성민교회 정병기 목사님이시고요. 조경천 사모님과 함께 찬양사역도 하시는 부부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주신 김선혜 시 낭송가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해주시는 최미숙 낭송가님과 김경미 솔리스트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첫 순서로 목사님과 조경천 사모님께서 이중창을 해주시겠습니다. 보내드릴 곡목은 우리 이 땅에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희 낭송가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녀의 옷을 기리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라앉히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늘은 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 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미 솔리스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보내드릴 곡목은
생명나무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 너무 아름답네요.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의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김경미 솔리스트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알토색스폰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곡목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최민숙 낭송가님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 정일근 먼 바다로 나가 하루 종일 고래를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사람의 사랑이 한 마리 고래라는 것을 망망대에서 검은 위에 그으며 반짝 나타났다 빠르게 사라지는 고래는 첫사랑처럼 환호하며 찾아왔다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처럼 아프게 사라진다. 생의 엔진을 모두 끄고 흔들리는 파도 따라 함께 흔들리며 뜨거운 햇살, 뜨거운 바다 위에서 떠나간 고래를 다시 기다리는 일은 그 긴 골목길 마지막 외등 한 발자국 물러난 캄캄한 어둠 속에 서서 너를 기다렸던 일. 그때 나는 얼마나 너를 열망했던가. 온 몸이 귀가 되어 너의 구두발 소리 기다렸듯 팽팽한 수평선 걸어 내게로 돌아올 그 소리 다시 기다리는 일인지 모른다. 오늘도 고래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다에서부터 푸른 어둠이 내리고 떠나온 점등인의 별로 돌아가며 이제 떠나간 것은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지금 고래가 배의 꼬리를 따라올지라도 내가 울며 내 이름을 부르며 따라올지라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사람의 서러운 사랑 바다로 가 한 마리 고래가 되었기에 고래는 기다리는 사람의 사랑 아니라 놓아주어야 하는 바다의 사랑이기에. 예, 감사합니다. 최민숙 낭송가님께서는 항상 귀에 속삭이듯이 자분자분하게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낭송을 해주시는 최민숙 낭송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조경천 사모님께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보내드릴 곡목은 십자가 바라보세요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고통이 아무리 큰가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잠을 잡지 마시지. 잠옥한 주님 모습 좋은 일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신 김경민 솔스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경천 사모님과 저와 이중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곡목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내드릴 곡은 복음성과 어두운 밤의 캄캄한 밤을 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에 영.